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제가 지금 집에서 꽃게라면을 한번 끓여볼까 합니다. 꽃게라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물이 끓고 있습니다. 그쵸? 물이 지금 끓고 있고, 옆에는 지금 꽃게가 요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요 라면이 있고요. 라면은 삼면라면입니다. 자, 꽃게를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꽃게를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크거든요, 여러분들. 요거는 좀 큽니다. 자, 요거는 좀 작은 거고요. 네 발이었습니다. 자, 네 발이었고, 자, 라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라면도 바로 넣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원래, 이 라면 먼저 들어가고 꽃게 넣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꽃게부터 먼저 넣고, 꽃게라면 먹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먹는 거는 실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숯불 엮고요. 자, 여러분들 숯불은 더 갖고요. 그럼 배터 들어가는 게 있죠, 여러분들. 자, 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제가 이거 자체를 그 작년에 유튜브 팬분들하고 많이, 자,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저는 라면 끓이는 데는 제가 안 넣습니다. 그 뭐고 꽃게가 지금 사리에 너무 많이 찼습니다, 여러분들. 벌겋게 놔야 되는데 사리에 이렇게 많을 때는 여러분들 알이 찼을 때는 들어가라. 여러분들, 라면은 거의 다된것 같고요. 제가 불을 끄고, 자, 불을 끄고, 그렇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다가, 요, 그렇게 부어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이제 먹는 거로, 자, 불 끄고요. 불 껐습니다. 아따 좋다. 꽃게 나면. 진짜 끝내주지,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자기 취향 맞게 파도여도 되고, 파 같은 거 이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냄비가 안 올라갈라 합니다. 한번 끓여. 자, 여러분들 화면을 좀 돌려볼게요. 자, 난 꽃게 나면 다 끓여 가지고 이제 방 안에서는 먹는 거 실방으로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면, 꽃게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봐요.